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순위 10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참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로서는 참 프라우드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적인 수준은 150개 나라 중에 149위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6.25 전쟁 때이 전쟁 고아가 10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땅은 황폐한 땅이었고 그야말로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그땅 또한 황폐되고 피폐된 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성전이 훼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500km나 멀리 떨어진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했고, 자식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됐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런 아픔과 서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련하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릴게요. 1절 말씀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와 같은 예루살렘아, 노래하여라. 노래를 부르고 큰 소리로 기뻐하여라. 내가 한 번도 아기를 낳는 아픔을 겪지 못했으나 남편을 둔 여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가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사회 가운데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홀로 된 여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앞두고 먼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그러한 준비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땅은요, 황폐한 땅이고요, 살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장막터를 넓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은 황폐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수 있도록 그렇게 그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장막터를 넓힌다면, 장막터를 넓게 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막터를 채우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그 시니어 순장님 중에 한 분이 그 3년 동안 아주 순을 순장님으로서 잘 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순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순 안에서 다른 분을 순장으로 추천하고 순장으로 세우시고, 이 순장님은 순원이 없는 지역으로 본인이 파견을 나가신 거예요.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원이 없는 지역으로 순장님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순원이 없어요. 순장님 부부만 그 지역에 계신 거예요. 제가 순장님을, 순원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아유, 순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보냈을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막터를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 모이게요? 처음에는 순장님 부부 둘이었어요. 지금 몇 명 모이냐면 12명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예. 안 믿어지시나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장막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다시 만나게 될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장막터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장막터를 넓히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원들도 지금 열심히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장막터를 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실 거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 순장님들도 장막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막터를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 장막터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가지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포로에서 거룩한 신부로 신분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어준다라는 의미는 나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아내들이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생활도 하면서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내들은 늘 남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제 아내와 블루온 팍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게 산책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런데 가끔 셰퍼트나 아주 큰 개를 이제 같이 동반해서 오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주치면 어느새 제 아내가 제 뒤로 와 있어요. 뭐냐면 남편에게 보호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남편이 아유 나도 무서워 하고 도망가 버리면 남편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또한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큰 긍휼과 영원한 자비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4절을 가만히 보시면 젊었을 때의 수치와 과부 때의 치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젊었을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 젊었을 때의 수치는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의 그 수치를 말하는 거고요. 과부 때의 치욕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가 돼버린 치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이 치욕과 수모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치욕과 수모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치욕을 당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잠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는 것.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5살 때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 아들은 저보다 키가 훨씬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5살 때는, 어렸을 때는 마음이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면,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 울기만 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 그만 울어야 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이제 하루는 별거 아닌 일인데도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래도 계속 울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안아가지고 그집 근처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 밤에 딱 세워놓고 너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호랑이 나올 거야. 그리고 10m 정도 제가 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는 울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더 크게 우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또 그냥 또 달려가서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울지 마, 울지 마.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더니요, 갑자기 목을 팍 끌어안아요. 그러면서 더 크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울지 마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아들이요, 요즘에 다 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럽니다. 가끔 저를 보면 아빠 왜 그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그때 거기서 저에게서 멀어졌습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아바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1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축복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폐허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새롭게 꾸며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새 예루살렘 성은, 이 예루살렘은 기초석은 청옥으로, 성벽은 홍보석으로, 성문은 성류석으로 꾸며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회복을 더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은 여러분, 나에게서,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들을 그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시고 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인컴 높은 회사, 인컴이 높은 직장으로 취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소위 그 명문대학을 가도록 그런 기도를 올리십니까? 아니면 재력 있고 스펙 좋은 가문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기도보다 가장 중요한, 자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과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뭐를 즐거워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뭐를 알았습니까?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자녀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날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등경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우리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장막탈을 넓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